하십시오. 이렇게 그 아주 찬란하게 소개해 주는 경험은 진짜 나 어디 출마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제가 사실은 존경하고. 그거는 내가 조금 하지. 그쵸? 예, 예. 달마 아닙니까? 원래는 다르마라는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네, 다르마. 달마가 예. 됐죠. 달마. 자, 어쨌든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오늘 또 한번 신나게 또 정말 이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을 좀 바꿔볼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정의당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다마는 총선 앞두고 또 많이들 바뀌려고 지금 비대위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막 욕만 할게 아니라 격려도 해줘야 되고 지지도 해줘야지 그 당도 변화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아, 생각해서 예. 예, 제가 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 하루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네, 언제요? 대변 후에 비대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네. 저기 따뜻한 물이 나오고. 네. 근데 제가 정의당의 대변인이자 비대위원 아니야. 그렇죠. 예. 이게 짝이 잘 맞는 거야. 비대위원. 대변인이자 비대위원.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대변과 비대. 그래서 네. 제 얘기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자. 이게 속에 묵은 적폐를 싹 씻어내고, 야, 진짜 그다음에 멋있다. 물러. 네, 물론 시작 이렇게 씻어내고. 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대변인이면서 비대위원인 이익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럼요. 정말 중요한. 예. 근데 성과가 나와야죠. 자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지율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워낙 구도가 출렁이니까. 맷돌처럼 갈리고 있습니다. 맷돌에 아유. 갈리듯이.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저는 정의당을 위해서 다행이다. 이게 지금 환골탈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솔직히 생각합니다. 자, 어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 들어서 윤 대통령하고 악수라는 과정에서, 물론 저는 그강 의원이 그 순간에 내가 꼭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통령한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국민이 불행해지니까 제발 걱정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입틀막을 당하면서 정말 무슨 짐승처럼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경호원들이 제가 보기엔 미친 겁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마이크 자기네끼리 인력 끼고 야저 사람 빨리 내보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얼굴 봤더니 그 의사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강성희 의원은 본인에게 혹은 이 대한민국에서의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도 들어요. 자, 어쨌든 그 충격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분 재선은 따놓은 당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선 첫째, 너무 옳은 말을 했고, 그다음에 반드시 전달하려고 했고, 네. 사실 이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진정성을 반드시 전달하겠다. 다소 조금 무리가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그 정도면은 저기 어떤 그저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쉽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용감하게 아니군요. 아니, 네. 옛날에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이 있어요. 네, 그 뭐라고요? 군사 독재를 이렇게 거쳐오면서도, 내가 그 바른말 잘했다고 많이 찍혔지만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것처럼 세상에 힘든 일 없더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강성희 의원은 네. 작년에 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왔을 때 여야 간의 신사협정으로 정쟁을 중단했거든요. 그때 대통령 면전에서 피켓 시위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줄여야 할건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그거 딱 보고서 대통령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 저 사람이 그 정치하는 걸 보니까 어떤 그 광장의 맨 앞줄에서 홀로 외치는 이런 어떤 그 품격이 느껴지고, 이번의 경우에도 능히 그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잘 알았다 하면서 등 한번 두드려줄 수도 있는 거고, 언제 한번 김치찌개나 먹자. 아니, 사실은 얼마든지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입을 막고 사지를 달람들어서 회의장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래가지고 너무 모욕적이에요. 그 얘기를 너무 보니까, 모욕적이고, 에, 예. 참 뭐, 그 대신 이분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대통령이 근데 아까 우리 기자가 브리핑할 때 애써 외면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실 쓰긴 했는데 네. 제가 그거 보면서 물론 이준석 대표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연설할 때 그 이민자의 가족이 나와가지고 네. 이민 정책 좀 제대로 좀 해줘라. 우리가 가족을 못 만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그 구호를 외치던 그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제지하려고 경호원들이 둘이 와가지고 하니까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겠다. 이분들은 옳은 말 하고 있다. 이랬다면 그 모습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우리 대통령도 만약 경호원들이 혹은 경호하시는 그 뭐 감독자라 그래야 되나 높으신 분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에게 입법기관에 이분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 해주신 게 맞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그 저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뭐 여야 지도부 뭐 5당 대표 모이는데 그 주변에 있던 시민이 막 제지에도 무릅쓰고 다가와서 뭔가 호소하려고 네, 막 자기 말을 장면. 전달하려고 네, 그런 장면도 봤고 스텔라 데이지 실종자 가족들이었어요. 네, 뭐 최후의 수단이 이제 날아가고 호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어떤 그 광경도 봤었고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삭발 투쟁 또 하고 계시고 예. 이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고 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오히려 측은지심이나 어떤 그 상호 공감의 정치는 더 지금 황폐화돼가지고 네. 어떨 때는 세상이 꽉 막혀 있는 이런 느낌이 들죠. 나는 강성희 의원이 참 잘했다고 봐요. 네, 네. 네 이번에 참 잘하셨어. 내가 당은 다르지만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강성희 의원이 소리도 막 질렀고 대통령을 위협했다. 손을 뻗어서 자기 쪽으로 당겨가지고 손들 놓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매우 위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단 입틀막을 당했고, 그다음에 사지가 번쩍 들려가지고 나가는 과정이었고, 네. 손은 이미 그 전에 놓았던 상태였었었고,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어떤 분은 뺨좀 맞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해요. 이 강 의원이. 네. 서로 지금 양쪽에서 얘기가 좀 다른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입을 틀어막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죠. 하는 게 일단 다 입을 틀어막는 거 아니에요? 언론 탄압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경호의 어떤 내부 규정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때. 네. 백원우 의원이 저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고성을 지르자 바로 입부터 틀어막잖아요. 그때는 사지는 안 들렸지만. 그렇죠. 그때는 안 그랬죠. 입을 틀어막혀서 끌려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대통령한테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일종의 어떤 그렇죠. 그 샤우팅.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을 때는 네. 이거는 위해로 본다는 말하자면 경우의 기준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기시감이 저는 들어요. 전에도 저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주로 예, 그때 이명박 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있는데 오히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해를 내려갑니다. 네. 그때 그 유진이 아빠 그 단식 투쟁하신 네. 그 유족이 이제 단상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소리를 치죠. 거기에 약간 비속어가 들어갔어요. 이제 딸을 잃고 그런 어떤 그 경황이 없는 와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끌려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차라리, 유족이니까. 차라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그때 좀 잘했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아니, 내려간 건 잘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끝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반박근혜 색깔로 급격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후로. KBS에 간 이후부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차마 끌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서 대통령이 어떤 그 저기 정서적 거리를 둬버리더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이명박 박근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르기까지 보는데 이 그 어떤 아픈 사람들을 가서 손잡아주고 만져주면서 그래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다른 보안 기재가 있냐? 네, 없거든. 없어요. 없어 이게. 기자회견도 안 한대잖아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소통을 안 했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시더니만 본인은 정말 소통을 안 하시고
아니 저는 지금 뭐 용산 뭐 용화대라고도 하고 용궁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용산이 농성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 저기 뭐냐 하고 차단되면서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또 할 게 없어. 농성밖에 할 게 없어.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러네. 옛날 청와대 점점 고립되고 갇혀져가는 박근혜의 길이 자꾸 떠오르는 건 저만의 느낌이냐. 네.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는 뭔가 하면 공기방울 같은 물속의 공기방울 같은 자기 세계에 서서히 갇혀버리는 형국이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뭐 정말 본인 정치하려고 나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을 잘 이렇게 추슬려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한 그 당의 당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냥 개인적인 개인기만 지금 계속해서 시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어제 택배를 컨셉으로 해서 총선 정책 홍보에 나섰어요. 네. 근데 이게 2017년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구매한 공약을 문재인 후보가 배송한다. 뭐 이렇게 문재인 1번가 그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정책 그러니까 홍보 이 영상 그 전략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랑 지금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따라쟁이 아니에요? 따라쟁이. 글쎄 뭐 본인은 몰랐겠지. 아이 그거까지 몰랐을까? 뭐 예. 뭐 주변에서 누가 뭐 표절을 했는지는 몰라도 몰랐겠지 그랬는데 아니 좋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정책 발표할 수도 있고 좀 자꾸 이렇게 좀 다이내믹한 어떤 이미지를 갖겠다. 나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우리 저 복장도. 저기 문제는 말이에요. 네, 문제가 뭐예요? 배달 라이더들 전원 다 그 비정규직 일용직인 거 아시죠? 특수고용직이라 그래. 그렇죠, 특고죠, 특고. 예. 네. 그러면 뭐냐면 노동자 신분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쵸. 올해 저 쿠팡에서 과로사 사고 연말부터 계속 들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점점 그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건데 조선일보에서는 월 1,000만 원 받는 택배 이렇게 좋은 직장 받냐 이런 식으로 기사는 나가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전혀 다른 이미지와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작업장에서 그 택배 물품 분류에서 과로사 주로 일어나잖아요. 네, 네. 예, 물품도 자기가 분류하고 배달도 자기가 해야 되고 이거 공짜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저기 뭐야 특수 고용직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신종 고용 형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동관이 뭐냐?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노동관은 뭐 주 120시간 노동 에다가 저기 뭐냐 그것도 또 만들어놓고 발표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그런 그 과로사 1위 국가가 이런 어떤 그 택배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안전망을 얘기해서 그렇죠. 노동시장에 그 종사하는 그분들이 목숨을 제대로 지켜주면서 뭔가가 네.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사태에서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냐. 네. 지금 집배원들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과로사 문제 그거 도대체 몇 년 된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다가 지금 뭐 이런 어떤 민생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난 이해는 가는데 네. 좀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셔야지. 맞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행보가 서서히 한계에 지금 다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뒤에 3류 기획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때리고 있어요. 지난 15일에 정의당 얘기 한번 해볼게요.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 탈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탈당 하진 않은 걸로. 네. 예, 원래는 오늘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금요일. 아니 금요일은 당기위 출석한다 그랬지 금요일 탈당한다고도 얘기한 아니에요? 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오늘 그 회의가 있으니 자신의 입장을 거기서 밝히고 자기는 실제 탈당 행위를 할 것처럼 사실 얘기가 됐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 징계 심의하는 당기 위에 가서 뭔 설득을 한다는 거야? 하여튼 본인은 뭐 얘기했으니 기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끄집어드렸는데 네, 네. 저번에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은 뭐냐 하면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도 언론에서 얻어 터지니까 네. 일단 그걸 급하게 막아보자는 심산이 있었을 것 같고 저기 이미 새로운 선택은 창당을 한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당적이 정의당에 있어서 거기에 당직을 못 맡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유호정 의원 하는 일이라고는 새로운 선택이 정론관 기자회견할 때 예약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장소 비유. 뭐 이런 거지. 축사도 안 시켜줘요. 사진엔 나오는데. 근데 저 솔직히 이거 좀 뭐 이거 좀 그러긴 한데 금태섭 의원이랑 뭐 이렇게 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선택. 네. 금태섭 의원도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유호정 의원의 이런 태도를 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좀 싫을 것 같은데. 아니 그쪽에서도 탈당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올바르지 본인이 않거든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그 당에는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석이 있으면은 일단은 네. 보좌진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맞고도 저거를 정리를 못하는 그 새로운 선택 보면 나는 정의당보다 그 당이 더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당 나중에 잘 안 될 것 같기도 그런 면에서는. 아니 우리가 네. 사실 유호정 의원을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게 국회의원 되고 비례 1번 발표하자 국회의원 두 석 손해봤습니다. 그때 청년표 다 날아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높이려고 한 건데. 그런데 지금 그런 저기 그 부정적인 효과를 새로운 선택도 고스란히 정의당의 길을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오히려 그 당이 더 걱정된다. 맞아요. 여기야 탈당해 나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건데 네네. 본인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제3의 권력이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산업화 민주화 이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아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데 네. 진하게 겪어봤는데 맞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당면과 어울리지 않은 구태에 관한 지금 정치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안타깝다 이 얘기 드리고요. 최상병 외압 의혹수사 공수처 네.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군 인권센터에서 통과 녹취록도 공개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뭔가 좀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군 검찰에 의한 박정원 대령 수사와 공수처에 의한 최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수사 두 갈래였죠. 두 갈래. 예. 근데 이번에 공수처가 그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이재훈 법무관리관 이분이 네, 이제 법무관리관. 박정은 대령한테 직접 외압을 행사한 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이 사람은 현역 원스타 군인입니다. 근데 장관 보좌관을 하면서 장관의 지시를 왜 그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로 저 뭐냐 혐의자 빼고 뭐 저기 무슨 혐의 뭐 검찰 이첩 이런 게 아니라 징계 정도가 어떻습니까? 지가 군사보좌관이. 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 전달한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또 이제는 저기 본격적인 최상병에 대한 외압이 있었느냐를 네. 수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수처 수사가 또 느려 터지기로는 유명하잖아 이게. 보면은 하여간 뭐 이제 사건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 수사한다는 데 아니야 여기가. 네? 아우 저는 정말 공수처 생각만 하면 정말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짜증납니다. 예. 네. 이게 작년 7월에 터진 사건인데 빠르네. 참 빨리도 하시네. 네. 이거 운제적 얘기인데 지금 5개월 지나서 공수처에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예, 이제 첫 번째 행동이 나온 거예요. 이미 작년에 가을경에 12월, 11월경에 공수처가 저 경북경찰청에 가서 네.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구두 진술도 다 받고 왔거든요. 네. 그동안 또 서너 달 놀다가. 놀다가? 그 다음에 놀다가, 빠르기도 하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월이 되니까 이제 한다는 거예요. 만시지탄. 늦었지만 제대로라도 좀 해라. 그런데 그때 공수처에 진술했던 그 경북경찰청의 강력수사대 수사요원들의 네, 네. 해병대 수사단하고의 통화 녹취 기록을 군인권센터가 또 까발인 거예요. 하도 공수처가 안 하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네. 통화 녹취록 다 깠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해병대 수사단하고 통화한 경북경찰청의 네. 수사관이 이거 저기 뭐냐. 완전히 해병대하고 공감의 정서를 노출을 시킵니다. 네. 저기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줄 몰랐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다. 이렇게 해병대 수사관이 얘기하니까 최모 상병이 거기로 가면 수사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 경북경찰청 팀장이 흐느끼는 소리로 알고 있다. 아이고. 알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장도 바뀌고 지금 남아있는 검사도 두 명밖에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최상범 사건이 제대로 좀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지금 열차 전복 사고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뭐 수천 명도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열차 사고 가끔 나죠. 네. 자, 그런데 네.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내가 저기 네. 보니까 네. 이 정부가 1월 들어가지고 저기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 투자 금지세. 소득세 폐지, 네, 폐지. 그 다음에 자산은 50억 이상 보유자한테까지도 개인 종합 계좌 관리 그거 저 자격 부여, 네. 부동산과 주식 띄워 선거 치르려고 별하별 정책을 다 쏟아냈어. 아니 근데 정말 정말 찐 부자들한테만 혜택과 돌아가는 정책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약간의 그 흘러 넘치면 니들도 찌끄러기 네, 먹으라고 조금, 해서 네, 이랬는데 네. 다 주식값 올리려 그랬는데. 지금 7%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아니, 7%가 이게 뭐냐면 폭락이에요. 그렇죠. 폭락입니다. 외국인들 하루에 7조 원씩 팔아줬겠어요? 그게 북한 이유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뭐 상속세도 폐지해준다, 완화해준다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정책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신원식 국방장관이 네. 1월 5일 날 영국 BBC에 북한이 총선 앞두고 큰판 벌린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거다. 미사일을 쏠 거다. 이래 전 세계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자기 입으로 홍보하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이 저기 한반도가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하다. 동북아의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무서워요. 이런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기가 원해서 원한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1월 17일에 주식이 대폭락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평화주의자로 돌변해가지고 저기 미국 학자들은 과장했다 이거요. 네. 아니 그 과장을 한 이유가 본인이 근거 제시를 해놓고 그러다 주식이 왕창 떨어지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들은겨. 아. 저기 뭐냐.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잘 발표한 정책 다 물거품 됐어. 그거 국방부가 뭐 제대로 하는겨. 이 소리 하나 듣고 이번에는 또 전쟁 위협은 과장됐다고 또 떠떨 것 아니에요. 아이고. 주식이 떨어지니까 국방부가 평화주의자로 바뀌어. 그러면 말이 되나? 그러면은 언제는 네. 저 대통령 눈치 봐서 쓸데없는 강경 발언 하더니 네. 이번에는 또 민심이 주가 폭락에 저 무서우니까 네. 이번엔 또 이 눈치 봐느라고 평화. 그럼 북한이 그 사이에 변한 게 있냐? 없어요. 군사적인 징후가 있냐? 도발하려는. 없어요. 아직 근거가 없어. 네. 그런데 이렇게 말만 갖고. 이 사람들 경제와 안보를 다 말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고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차라리 예. 주식값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안 가야지 전쟁 위험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걱정까지 합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 이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금 말씀 듣고 정리해야 될 것은 벌써 막 시간이 다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대충 넘어갔네요.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월요일 아침 좀 신나게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네. 처음 출연하다 보니까 긴장이 좀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자, 뭐, 어제도 계속해서 이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나가신 세 분, 조응천, 김종민 의원욱, 그 다음에 이낙연 또 대표의 탈당 뭐 기념식, 또 스타벅스에서 이낙연, 이준석, 김정민이 만났다. 18분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 의회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민주당 추가 탈당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사실은 조금 관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3번을 누가 받느냐. 기호 3번. 물론 정의당이 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 3명만 더 모으면 혹은 3명 내지 1명만 더 모으면 3번 달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추가 탈당, 공천에서 떨어질 사람을 또 중심으로 추가 탈당,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 되겠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사실 뭐 그거가 뭐 저희가 뭐 그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솔직히 없는데 이제 뭐냐면은 계속 이제 공천 과정이 있을 거고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경선 전에라도. 경선에 참여하고 탈당을 하게 되면은 출마를 못하지만 경선 전에 어떤 컷오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위 20%에 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미리 탈당을 하면 출마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탈당해서 이 새로운 텐트
합류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목표와 어떤 전략은 뭐냐면 과거 선거에서도 그렇고 텐트를 일단 쳐놓으면요. 기존에 있던 양당 텐트를 찍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텐트로 가서 뭔가 그걸 도모해서 그 총선을 치르려는 이런 움직임은 계속 있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합 집산이다, 합종 연횡이다, 선거 때마다 항상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무원칙과 비상식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왜요? 예컨대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네. 김대중 대통령의 대변인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이었던 거죠. 민주당 대통령들의 입이었던 분이고 실제로 이분이 기자 시절 때부터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언어 구사력이 있었고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정말 뛰어난 메시지 전달력이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면서도 그 메시지 능력, 그 언어의 마술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으면서 일약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분이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 김대중 노무현의 입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구애를 하러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 이건 정말 무원칙의 진짜 무원칙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저희 동지였고 대선배님이시니까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이건 정말 무원칙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식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증오하고 그런 행사장에서 칼빵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우리 77.77%의 민주당 당원들이 뽑은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물론 그 지지자가 한 얘기라고 하지만 그 지지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건 정말 비상식적인 행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우리 민주당의 대표에 대한 증오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명분을 많이 잃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청량산인님께서 청량산인 무슨 뜻일까? 청량산의 사람이라는 뜻일까? 어쨌든 이분이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변칙과 몰상식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이 분의 입을 빌어서 사실은 한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이 김남훈이라고 하는 프로 레슬링 선수 출신이에요. 이분이 정치 평론을 하시던데 목에 칼빵을 맞고도 목에 칼빵 맞았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진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또 어떻게 이런 말이 이렇게 그냥 버젓이 뭐 그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끔 됐는지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2017년 대선 지음부터 아주 경쟁이 격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문 네. 문파라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네. 손가락 혁명단? 손가역이라고 하죠. 네, 그 손가역. 되게 아주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에 승리한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죠. 아주 소수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고 아주 그때부터 뭐 이재명 대표 를 아주 비판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는 사실은 추미애 대표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문재인 캠프에도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이런 비판은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소위 찐 묻었다 막 이러면서 저 신상 털리고 엄청 댓글 많이 달리고 악플 달리고 그때 너무 힘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죽이기가 계속 됐었던 거죠. 지금 그분들은 그때부터 계속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과격한 언동으로 이게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증오심, 적개심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된 그런 분들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위해서는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네. 이낙연 대표의 에도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거든요. 지금 이 행사를 망쳐버렸어요. 그 한마디로. 이 행사의 취지라든지 그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행사의 기획 의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네. 그 단어 하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강성 지지자들의 막말이라든지 과격한 발언, 증오심 이런 것들이 부작용, 역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최장수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으로 이제 불리워지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그때 서거 때 기념사 하면서 분열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게 김대중 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처럼 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 뭐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분에게 그렇게 분열의 정치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건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분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면화가 되고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의 탈당이나 분열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이후에도 일성이 이제 이런 얘기였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말 그대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 지금 탈당을 막았더니 돌아온 건 손가락질이라고 이게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컨대 이제 어쨌든 탈당을 막고 구심력을 위해서 노력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든지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아직은 우리가 동지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내 동지니까 탈당한 분들은 이제 동지를 벗어났지만은 우리 내부 동지끼리 안 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안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총선이란 건 결국 양당이 얼만큼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천에 네. 공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세력들이 있고 낙오되는 세력들이 탈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등이 심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승리의 지름길 아닙니까? 양당 모두 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부에서 어쨌든 잔류를 하게끔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노력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윤영찬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30분 전에 탈당해서 그거에 대한 의도는 이제 분분하지 않습니까? 뭐 현근태 대변인의 이런 뭐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결국엔 공천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되니까 원칙과 조홍천 의원도 변호를 해줬지만 네. 그걸 믿을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잔류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해당 행위라든지 이런 뭐랄까 반명 행위를 좀 자제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득을 해서 어쨌든 동지로서 구심력을 통해서 뭉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난을 하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네. 좋겠다. 또 그런 반명 행위라든지 해당 행위를 안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주말 동안에 찌라시가 돌았지 않습니까? 네. 친명은 뭐 무조건 공천이 되고 뭐 비명은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라치기 하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이거 뭐냐 이러면서 또 서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거가 있으면요 하위 20% 대상이 이제 추려지는 거예요. 네. 아마 지난주에 추려졌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추려진 건 맞아요? 그렇죠. 하위 20% 평가를 하고 네. 여론조사에 각 현역 의원에도 평가가 다 이루어졌고 네.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합쳐져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 거기서 하위 20%에 드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뭐 통보를 했느냐 안 되느냐 언론에서 뭐 논란은 있지만은 통보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를 설계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도는 거는 좀 찌라시가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나오긴 그래도 아무리 보안을 유지하고 한다 그래도 좀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공간위원 통해서도 이렇게 뭐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아직은 나올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신빙성은 없지만은 그 하위 20%에 들게 될 경우에는 아주 선거가 치르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많고 걸린 사람들은 많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하위 20%를 친명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정성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죠. 정량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입법을 얼마큼 했느냐 수치로 나오는 거죠. 법을 얼마큼 하고 일을 얼마큼 열심히 했냐 이게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는 여러 가지 상호 의원들 상호 평가, 그다음에 지역 해당 지역구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들어서 의원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물어가지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친명이라고 되고 반명이라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구 주민들이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억측이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잘못됐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너무 지역에서 반명을 한다. 민주당 당원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당원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딴지 걸고 누가 봐도 뻔하지 알지 않습니까? 그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공천의 가능성이 떨어지면 이제 대표를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언론에 가지고 당내에서 의총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데 거기서 얘기 안 하고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해당 행위적인 행동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당원들은 아주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당원들이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을 막았더니 돌아오는 건 손가락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또 한편으로 얘기한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부터 바뀌어야 된다 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 말을 한번 실천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뭐 그 뭐 고민정 의원을 콕 찍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명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네. 지금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대표가 뭔가 좀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지금 일단 고민정 의원이 한 말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쪽에서는? 네. 뭐 어쨌든 당이 어쨌든 갈라질 위기에 있고 갈라진다기보다는 일부가 이제 탈당을 하는 거죠. 어쨌든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그건 총선이 네. 되는 총선이란 조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당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리더십을 이제 지적하는 메시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지지난달까지 배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가면은 언론이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 주요 당직자 뭐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모여서 사전회의를 하고 또 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사후회의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배석하는 분이시죠. 고민정 최고위원은. 네. 그리고 의총이 있으면 당연히 국회의원이니까 가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아니라도 어떤 의원이든 그런 회의 자리에서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세게 얘기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의총에서도 격렬한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총의를 모아가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을 하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난의 메시지, 비판의 메시지를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단결해서 가야지 총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의원이든 좀 주의했으면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부에서 말할 건 내부에서 정리하고 바깥에서 이런저런 비판, 내부적 비판 같은 거 할 때는 좀 신중하는 것이 그렇죠. 분열이나 이런 걸 막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아까 뭐 변칙과 불상식이라 그랬는데 여기 소속되고 이제 탈당하신 그 의원님들도 그런 거죠.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네. 말이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그걸 유도하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언론에 가서 그런 얘기를 딱딱딱 그 헤드라인을 뽑아주는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 능력을 키우고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지렛대로 해서 계속 나의 공천을 달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정치력, 그게 뭐 좋게 말하면 정치력일 수도 있지만은 안 좋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약간 좀
비열하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고 당원들한테 이제 아주 심한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나가게 됐는데 그런 식의 이제 정치력은 좀 안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바운더리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검찰이 분명히 조작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좀 악랄한 수사를 해가지고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알면서도 체포영장에 검찰 편에 섰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이라는 공동체에서 선을 넘고 이미 일탈을 한 거예요. 네. 이분들은 그때부터 사실상 심리적 탈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거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이재명 대표가 나를 왜 끌어안지 않느냐. 최후 통첩하고 언제까지 날 정해놓고 답을 안 하면 탈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라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과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총선 때 그렇게 탈당하고 경선이라든지 공천 과정에 불복하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떤 당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당원들이 지금 한 80% 이상이 될 겁니다. 그 당원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 확신, 그런 당원들의 명령이죠. 우리 당에 대한 네. 그런 것들에 순종하는 것이 정치인들, 당직자들의 그 의무가 아닌가.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님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대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밥그릇 챙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경선에서 이기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관련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과거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하던 시절에 가장 날세워서 서로 공격하던 사람이 김용남 전 의원이에요. 이분이 나도 속았다 또 이러면서 뭐 네. 제2의 양대구역 선언인데요. 네. 네, 나도 윤에게 속았다.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다 속았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사람을 많이 속이는군요. 어쨌든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정책위원장으로 추대될 예정인 이 개혁신당이 합류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제 원심력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총선 앞두고 이렇게 계속 이탈이 나오겠죠. 앞으로 왜냐하면은 사실은 보면은 이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수원에서 공천 해줬는데 계속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거기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의원에 대해서 좀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불복을 하고 나가는 거죠. 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나가면은 어쨌든 이 나가는 것 자체만 해도 어떤 협박성인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3당이 커질수록 양당 정치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양당에 대해서 불안감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지렛대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 동력들은 이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신당을 만들고 이런 행위들 정치적 이런 스타일의 정치는 갈수록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명분을 잃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미디어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진다고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미디어 환경이 사실은 다 정치에 참여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열성적이고 강한 지지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건데 계속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태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 이후로 그때 취지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제3정당을 키워서 다원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선거법을 바꾸기로 했었는데 오히려 빠루가 등장하면서 양당 정치가 아주 강화가 됐어요. 어떻게 네. 보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저도 들었는데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적어집니다. 이 정치 문화라든지 이런 지금 흐름이 그래서 이런 역할들은 이런 스타일의 정치는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용남 전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가 수원에서 뭔가 공천 받아야 되는데 박문규 후보 오고
또 이수정 교수 오고 짜증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도 이제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서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에서도 추가 탈당 러시가 이뤄지지 않겠냐. 거기도 지금 하위 20% 평가받은 사람은 또 결과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렇죠. 또 영남권이나 부산 쪽에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검사 출신들을 다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다 지금 쫓겨나오게 생겨서 튕겨 나오는 과정 중에서 그렇죠. 이준석의 빅텐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양쪽이 다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우리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하태경 의원이 명분을 딱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네. 험제 간다고 했지만 그 자리 채운 게 주진우 검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원심력으로 반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 탈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방탄정국으로 윤석열 정권과 이 검찰이 몰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잃은 게 뭐냐면요. 자꾸 체포영장이 들어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혁신하고 개혁을 하고 뭔가 좀 더 좀 물갈이를 통해서 이런 전략을 짰을 텐데 자꾸 체포영장이 들어오니까 현역 의원 중심으로 계속 현역 의원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현역 의원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 이제 탈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덫을 놓은 게 이제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꽃놀이 패였죠 거기선. 근데 그게 그대로 반사가 돼서 돌아온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이 이루어지면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은 그게 그대로 돌아온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근데 아마 그런 걸 깨달을 분이 아니죠. 언제나 뭐 직진이고 굽히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남이 안 되는 거를 바라는 건 좀 저도 안 좋은 심보지만 국민의힘은 좀 이런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업보를 받을 것이다. 이재명 죽이기.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했던 건 이재명 죽이기밖에 없거든요. 이재명을 네. 죽이고 야당을 그냥 멸절시켜가지고 그걸로 총선 승리하려고 그 전략을 가지고 2년간 달려왔는데 실패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마음보를, 심보를 곱게 써야지 되는데 그거를 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이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난리 났습니다. 업보, 심보. 네. 자, 어제 여의도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 많아요. 그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진짜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은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놓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네. 뭐 김종민이라든가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이원우 의원이라든가 현역 의원 3명이 지금 배지 달고 나간 그 팀에 결과적으로 박원석 전 정의당하고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하고 정태근 전 의원인가요? 이분들 지금 합쳐진다는 건데 여기 지금 정태근 의원이 물론 국민의힘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 빼놓고는 나머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있는 쪽 빼놓고는 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 있거든요. 네. 자 어쨌든 이러면서 이분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빅텐트 칠 것이냐 못 친다. 솔직히 저는 못 친다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래도 어쨌든 2월 달에 하나를 뭉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빅텐트 구상 핵심 인물들끼리 모인 어제의 모임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제 스타벅스에서 한 20분 정도, 정확히는 18분이라고 하더라고요. 3명, 이준석, 이낙연, 김정민 세 분이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랬다는데 이때 좀 기류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기류가 좀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지금 보거든요. 기류가 달랐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네, 모이게 돼도 벌써 6개가 분파가 6개로 나눠지거든요. 네. 어떻게 봐요? 이게 네. 뭐 남이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초치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네. 텐트가 치더라도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은 그 뭐랄까 구석탱이의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구석탱이? 아, 왜냐면요. 말을 좀 순화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랫무게는 그러니까 아랫무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요. 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네. 지금 누가 을로 보입니까? 이낙연 대표가 을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갑으로 보인단 사실 말이에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밑에 들어가려고 이낙연 대표가 나온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준석 네. 대표를 저는 사실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나이 갖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가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강골 검사로 그거 가지고 대중적인 팬덤을 이뤄서 대통령까지 간 분이에요. 근데 그 윤석열과 맞짱 떠가지고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어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아주 강렬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아마 강렬한 인상을 줬다고 생각이 돼요. 대권 주자로 발돋움까지 하고 그런 강단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이준석 전 대표는 정말 뭐랄까 잔머리를 순화하면 먹을까요? 그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아주 능수능란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분이 정치 뭐 9단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한 4단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자마자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을로 비치고 밀당에 있어서 자꾸 밀린단 말이죠. 그게 진짜 이미 명분을 잃었고 품격도 잃었고 어떤 뭐랄까 그런 명분과 품격과 어떤 자존심도 저는 잃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텐트가 쳐지고 아랫목에 앉을 수 있냐, 전기장판 위에 앉을 수 있냐,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금간 기둥서방님이 태풍 오는 마당에 빅텐트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태풍이 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금고형 이상의 결론으로 확정이 되면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반납하는 의원들에게 반납하는 안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 사인 받아가지고 다 처리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여기 들어와라 왜 안 하냐 대답 안 하냐 이랬단 말이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이 두 가지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 죄 안 지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아주 좀 뭐랄까. 그 이제 정치권에 와갖고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 생각하자 이 책을 좀 읽었나 봐요. 네. 죄 안 지면 되는 것. 네. 이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는 전 사악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이란 게 우리 헌법상에 있는 헌법상 국회의원한테 준 뭐 특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게 연역적으로 왜 나왔습니까? 독재 정부에서 의원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문화가 돼가고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조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헌법상의 조항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자기도 법률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죄 안 지면 되는 거 정치적인 공격에 이용을 하는 거 이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의힘에는 뭐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본인은 뭐 그렇게 얼마나 깨끗합니까? 영수증 업무 추진비 영수 뭐 이재명 대표한테 잡범이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기 업무 추진비 영수증 휘발시키고 특활비 검사들이 룸살롱 가갖고 성매매하는데 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면은 네. 해놓고 그 검사들은 그래놓고 제 식구 감싸기에서 그런 거 제대로 수사도 안 해요. 룸살롱 가도 96만 원 해서 김영란법에 안 걸리게 해가지고 면제부를 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죄를 지고 잘못을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을 막 범죄자로 몰고 잡범으로 몰고 중범죄자로 몰고 이게 그대로 반사돼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워딩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정치 검찰이었으니까 어차피 정치인으로서 적응하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이런 메시지는 저는 좀 사악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동안은 이제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팬덤에 의해서 다 넘어가고, 이분의 이제 말재주, 어떻게 보면 말장난 능력이 뛰어난데요.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하고 팬덤을 갖는 이렇게 응원해준 사람들만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야구장 인증샷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기가 하지 않은 말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갔거든요. 네. 지금 뭐 인사검증 그 법률 그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 가져가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인사검증은 음지에서 양지로 가져가고 그동안 질문받지 못한 영역이 있던 질문받는 영역은 문재인 정부가 뭐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가져가더니 그리고 또 FBI 가서 배워와가지고 한 게 이런 막말과 그 노인폄하 발언 한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자기가 한 말, 앞으로는 그동안은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됐지만 이제 그 말
하나하나 다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제 말을 좀 아껴야겠죠. 근데 그러면 한동훈입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겠죠. 조선 제1호가 입을 닫고 있으면은 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유, 오늘 아주 그냥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 출마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금천구가 두 개예요? 지역구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네. 지금 그러면은 조상호 변호사가 엄청 거기서 공들였었는데 둘이서 경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공을 많이 현역 의원도 있습니다. 체계상. 그러니까. 기염도 있기 때문에. 체계상 의원은 또 판사 출신으로. 네. 예, 꽃길을 걸었죠. 사실 그분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네네, 어쨌든 네. 근데 평가가 또 나쁘진 않다 그러던데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참 이렇게 지역에서는 평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판사이지 뭐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좀 아주 훌륭한 판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훌륭한 판사가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조상호 변호사랑 경선은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욕심도 나고 미운 마음도 들고 아 미워요 조상호 변호사가 아, 조상호 변호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네. 많아요. 한 대여섯 네. 명 됩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막 얼마 전에도 막 새로 막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개인적 경험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욕심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이라도 잘 되길 바래줄 때 제가 잘 되는 거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선거 전략도 짜고 네거티브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캠프에서도 반대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선거 치르겠냐 막 이런 그러니까. 얘기 들어서 이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안 내고 선한 마음으로 도전해보고자 하는 생각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할지는 하느님만이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난초님께서 조승현 부위원장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러시는데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조상호 변호사는 그렇게 방송 많이 하는데 본인은 예. 방송 출연도 별로 많이 안 해가지고 네. 좀 불리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니 저도 방송 많이 괜찮아요? 했었어요. 근데 유튜브는 좀 많이 안 했고 유튜브에서는 몇 번 안 했는데 방송은 많이 했었죠.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뭐 대여섯 번씩 계속 했었는데 예비 후보 이제 등록 오늘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까지 방송은 다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런데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공정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오늘 시원한 말 좋아요. 최오늘님도 그렇고요. 배동원님 맞아요. 순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창희님 조승현 화이팅! 차재승님 금천구 오세요. 한 표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희님도 마지막 이거 할게요. 꼭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까지 제가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라디오 프로그램 잘 들으시나 봐요. 아니, 운전할 때 듣죠.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네. 네. 근데 운전하다 말고 신청곡도 보내나 봐요. 아니, 이제 가끔 제가 아는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면 이제 인사차 네. 예전에 같이 네. 방송했던 분이 진행을 하시는 프로에 네. 가끔 보냅니다. 제가 TBS, 라디오를 일부러 TBS로 웬만하면 듣습니다. 웬만하면. 듣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TBS를 좀이라도 좀 도와줘야 된다는 예. 생각 때문에. 예. 근데 저녁 8시부터 또 10시까지 사이에 하는 어떤 여성분이 하는 이가희 아나운서 방송이 있어요. 예. 음악도 틀어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는 건데 예. 저도 어제 운전하면서 듣고 가는데 갑자기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 이러면서 이분이 뭐 신청했다고 DJ가 얘기를 하면서 아 이분이 교수님인데 최진봉만 써도 되는데 진봉채라고 올랐다. 근데 진봉채라고 써도 되는데 최진봉 교수라고 자신의 직함까지 쳐서 올리면서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 역시 이 사람 답다. 아니, 무슨 소리야. 꼭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또 못 알아들을까 봐 오랜만에 문자를 그분하고 방송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오랜만에 이제 인사차 보냈는데 혹시 또 동명이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부르세요. 뭘 보낼 때는 안 보냅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좀 네. 좀 힘들다는 듯이 뭐 힘들어. 최진봉 교수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통화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TBS 얘기를 끊으냐면요. 네. 사실 TBS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좀 불편한 신경을 내비치면서 그렇죠. 뭐 편파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그 이유까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112명의 이 직원들을 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쫓게 지금 생겼어요. 그렇죠. 정태익 대표가 희망퇴직할 사람 만약에 그 명수 못 채우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권고사직하고 그렇죠. 시켜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한 3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먹여 살릴 돈이 없다, 월급이 없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92억 정도 돈을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한 겁니다. 했는데 그 돈 중에서 80억 정도를 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한 200명 이하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나가야만 되고 나가고 나면 슬림해진 이 TBS를 민영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이 TBS를 살 사람이 나타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 또 TBS가 결국 민영화 수순으로 가는구나. YTN하고 이렇게 뭐 연합뉴스하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TBS는 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덜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 TBS를 그 지금 현재 지형이 뭐 KBS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뭐 TV조선도 그렇고 채널A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니까 좀 진보 성향이 있는 그런 방송국 하나만이라도 있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썼어요. 진보 진영에서 TBS 주인이 되는 건 어떠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썼는데 옛날에 한겨레 살렸듯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별 반응은 없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좀 생각해서 얘기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 제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허가 과정을 누가 결정하느냐 방통위가 해요. 방통위가 하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보 진영에 무슨 뭐 그냥 어떤 회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모아서 뭐 종합처럼 해서 돈을 모으더라도 허가를 안 내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 내달라고 그거는 또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야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할까 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의 방통위나 지금까지 방통위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그렇죠. 진보 진영에다 라디오 채널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보수적 성향에 강한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예요. 또 하나가 더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고 완전히 매트리스처럼 기울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는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대놓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총선을 계기로 해서 지금 너무 이 모든 언론이 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이라도 반대쪽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편하게 그런 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YTN이나 연합뉴스보다는 이 TBS가 훨씬 쌀 것 같아요. 아 인수 비용이 그렇죠. 규모로 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인프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시작하고 추진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방통위 입장에서 이거를 아마도 반대하겠지만, 안 해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해봐야죠. 아니, 그 사람들이 언제 기준 맞춰서 공정하게 한 적이 있어야죠. 기준을 바꿉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준이라는 것도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즉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고무줄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만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 생각이니까 방통위가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빌미로 해서 진보 진영의 누군가가 또는 진보 진영에서 어떤 모임을 만들면 공정성 없다고 비판하면서 안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쨌든 2월 달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이 정 대표는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4월 달이 총선이니까 한 달 정도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국민들 표를 줄 사람들을. 그러면 방통위가 아무리 편파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옳지 않다는 거를 좀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노영희 변호사처럼. 근데 보세요.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거는. 소위 국민의힘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엄청나게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윤석열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은 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는 뭐 추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뭐 해도 된다고 보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뭐 얘기하신 것처럼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하여간에 저는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게 이번에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전화해보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부 간섭이 심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한 거고요. 자, 저보고 노영이 벌써 너무 순진하네요. 네. 그만하세요. 네. 보통 시민님이 노영이 재미없다 그만해라. 누가? 좀 어이없지만 제가 또 마음이 착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저 원래. 재밌습니다. 자,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방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이 있었다 없었다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그런 거 말했냐 누가 찔렀냐 이러면서 색출하게 나서고 그러고 나니까는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고요, 지금. 예. 유인님 방심위원장, 위원장이라 되는 사람이 청부민원을 했다는 의혹이 생긴 거잖아요. 이걸 수사를 해야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전에요, 방심에서, 유인님 위원장 전에 방심에서 그 누군가가 사무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파면당했어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서 부탁을 해서 만약 했다고 하면 물론 유인 방심위원장은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조사가 안 돼가지고 사실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지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데 그 민원도 정부가 지금 원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민원을 넣은 거 아니에요. 네. 김학님, 김학 누구지? 이름도 이제 헷갈리네. 신학님? 김만배 두 네. 사람의 녹취록에 대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민원을 넣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지인을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그게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민원을 제기한 거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지. 아니 그렇죠.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는 안 해주고 네. 아니 지난번에 김태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더니 아니 얘를 생각해보세요. 뭐 내부에 있는 문제를 고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사면해줘서 다시 구청장 선거에 내보냈잖아요. 그게 윤석열 네. 대통령이에요. 네. 그랬는데 지금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고 그걸 문제 있다고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색출하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러면 공익제보를 누가 하냐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공익제보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그분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권익이 요청을 했대요. 네. 근데 권익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고요. 잣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네.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해달라고. 아니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의 어떤 잘못을 좀 숨기기 위해서 또는 덮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판결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로 계속 우기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사면까지 해줬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몰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너무 국민 권위가 너무너무 웃겨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서울대 동기인가 이 사람이 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의 헬기 타고 간 거 그거 특혜 의혹 네. 조사하겠대요. 네. 이게 특혜 의혹 조사할 내용입니까? 아니 소방청에서 원칙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했던 일이에요. 이거 조사할 게 아니고 이거나 조사하세요. 공익제보한 사람 보호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자기 편에 있어서 공익제보한 사람은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공익제보한 사람에서 나몰라 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겁니까 대체? 권익위가 왜 있는 거예요 대체? 누구를 위한 권익위야? 그러니까요. 참 어쨌든 요즘 권익위 하는 거 보게 되면 상당히 이상한데 그래도 뭐 이상하다는 소리는 몇몇 언론사에서만 하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런 거에 대한 또 비판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아까 얘기했는데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표현은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죠.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뭐 최소 70% 이상으로 저는 네, 보는데 네. 그런 구조라고 하면 이 구조에서 언론사들이 하는 역할이 대체 뭐예요? 아니 여론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 여론을 흘러가게 만들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해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23억 그 주가 조작 관련된 이익 본 거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잖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할 때는 모든 언론사에 다 보도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라. 그러나? 그리고 나서 어제 네.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래가지고 팩트체크해 보니까 자기가 법무부장을 했대. 네. 수정해서 보도한 언론사 거의 없어요. 오마이뉴스인가만 했더라고. 찾아보세요. 있는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네. 관심이 없어. 네.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대체. 언론사들은 대체 언론사의 기본적인 이유와 존재 이유는요. 견제와 감시예요. 네. 견제와 감시면 권력기관을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을. 네, 그렇게 한다 그랬죠 원래 대통령은.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만 닥달하고 잡으려고 하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헬기 타고 후송된 게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대표만 그래요? 일반인들도요 산에 뭐 구조하러 갈 때 헬기로 갑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요 아프면 배로 해군 함정으로도 이송을 하고요. 네. 헬기로도 이송해요. 제가 해군에 있을 때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 거를. 아니 일반인도 다 이용하는 것을 대표가 이용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대체? 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아프지도 않는데 그렇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소방청이 해야 될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김여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바꿔부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건, 즉 22억 9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의 그 문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기소 안 했나? 그럼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문건은 2022년 12월 30일 날 제출된 것으로 이때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나온 거더라. 보세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으면 언론이 이걸 받아쓰기 전에 뭘 해야 돼? 팩트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보고 기사를 써야지. 네. 전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따옴표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럼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팩트체크 안 하면요. 마치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인식이 돼버려요. 국민들은 네.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네. 이게 언론이 할 일입니까 대체? 아니 팩트체크 한다고 그렇게 말만 해야 되고 팩트체크 한적 있냐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잖아. 무슨 받아쓰기 공부해? 언론사가?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정치인이 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사가 언론사입니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팩트체크팀은 왜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은 연봉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자실에서 일하면서 뭘 점검하는 거예요 대체? 네. 자,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 방심위에서는요.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 옥시찬 의원에 대해서 위원에 대해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 배경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고 옥시찬 위원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의 욕설 모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폭력행위의 욕설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류일인 방심위원장과 회의 때 네. 청부민원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하진 않고 그 사람만 색출하려고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다가 이제 벌어진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명이 야당 몫의 추천인 두 명이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내는 기사가 되게 웃겼었어요. 사진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세계일보의 사진 보면 저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에. 종이가 막 널려 있잖아요. 에. 마치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에.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옥시찬 의원이 너무 화가 나니까 물론 저는 화가 나더라도 욕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거기는 네. 동의할 수 없는데. 이제 왜냐면 위원장이 자꾸 회의를 진행을 안 하고 이제 본인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거 본인은 그렇죠. 제척 사유예요. 그럼요. 왜냐면 네. 본인이 심의를 청부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물론 네.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본인은 빠져야 되잖아요, 회의에서. 네. 근데 본인이 계속 그걸 주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 옥시찬 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항의하면서 종이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욕설 한마디를 한 것 같던데 정확히 어떤 용인지는 몰라 XX로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 사안이 지금 저렇게 얘기해서 욕설, 지금 폭행이 일어났다고 근데 폭행은 없었다고 저는 알고 네, 있어요. 네. 말만 그렇게 한 거지, 결국은. 화를 내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그걸 주체를 못하고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욕설과 폭행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욕설 테러 논란. 욕설 테러래. 참, 아니. 자, 그럼 테러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더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살인 미수범이잖아. 피습. 네. 테러란 말도 요즘 없어. 언론에 테러란 말 있어요? 정치 테러. 안 써요. 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욕설하면 다 테러예요, 그러면? 아니, 박근혜 피스 테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신상공개도 그렇잖아요. 신상공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테러 당했을 때는 신상공개 바로 했잖아요. 엄청 했죠. 그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대사도 그때도 했었고요. 네. 그 이번에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안 했냐고 했는데 안 한 이유도 설명을 못해 네, 비공개. 다 비공개예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테러란 말을 여기서 쓰면서. 그러니까 세계일보에 보면 야당 시민단체 욕설 테러 논란이래.
참, 나 그러면서 이거는 테러고. 이게 그러니까 욕설한 건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욕설 테러는 또 뭔 말입니까? 욕설로 테러를 가했어요? 땡땡 했어요. 땡땡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건 언론에 보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세계일보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여서 그랬어요. 세계일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이게 뭐예요? 14일날 나온 기사인데 방심이 여야구도 6대3으로 정상화될 듯.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위원을 쫓아낸 다음에 세계일보가 내놓은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방심이 여야구도 6대3으로 정상화될 듯.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했더니 현재는 4대3이다. 그렇죠. 대통령 추천 몫인 새로운 두 명의 방심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 6대1로 6이 여당 몫이에요. 1이 이 야권 쪽이에요. 이거는 완벽하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대3도 문제였는데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방심위 여야 구도는 새로운 두 명의 방심위원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촉할 경우에 6대1로 일시적으로만 여권의 압도적 우위로 재편이 되고 그 이후에 야권 추천 심의위원 후보가 들어가게 되면 6대3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대3이라고 하는 구도가 맞고 지금처럼 4대3이라는 구도가 옳지 않아서 마치 방심위원장 혼자 공격당하는 듯이 이렇게 사실은 쓴 거죠.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 관례적이에요. 관례적으로 방심위원장 6대3으로 해왔어요. 여야가.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두 명이 국회의장이 세 명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중에 두 명을 이미 추천을 했어요. 네. 근데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네.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두 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실로 보냈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구도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임명하면 6대 3이 된다는 건데 네.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다 야당이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명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민주당 쪽에 가까 분이지만 또 한 분은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6대 3이냐 7대 4가 7대 2가 되냐 그건 모르는 있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걸 마치 6대 3으로 된다고 해서 나머지 두 분 국회의장이 추천한 두 사람이 다 뭐 야당 쪽에 가까운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는 거죠.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얘기를 합니다. 세계일보 콤마 딱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강제수사 맞장구.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공익제보자를 강제수사하는 것이 괜찮다 지금 이렇게 보도한 거 아닙니까? 세계일보가 그렇죠. 네. 왜 그래요 세계일보? 모르지. 내가 세계일보가 왜 그런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어보세요 가서. 알겠습니다.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KBS 요즘 이상합니다. 완전히 박민 사장 온 다음에 제대로 된 공영 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14일 메인 뉴스인 뉴스9에서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된 지도 이미지를 보도하면서 지난번에 국방부 신하수 장관도 그 독도 관련해가지고 뭐 분쟁 지역이니 어쩌니 헛소리하는 그런 걸 이제 편찬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뉴스9, KBS의 뉴스9에서도 똑같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된 이 지도 이미지를 보도하는 거예요. 저 뒤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을 도발했다 이러면서 이 뒤에 있는 저 독도 부분에 대해서 마치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또 이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 리포트는 삭제가 됐는데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더욱 아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저 아까 네. 화면에 보면은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동그라미 보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일본 그 해역이고, 일본 그곳이고, 네. 왼쪽이 배타적 경제수역, 네, 네. 일본에. 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조기가 이제 독도 그 근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봐라. 반절은 일본 거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저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거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그냥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인데, 최근에 이 뉴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럼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지도에도 저런 내용은 없었어요. KBS가 사용했던 모든 지도들 보면 베타적 경제수역 그릴 때 독도를 기준으로 우리 쪽에 가깝게 그려놨지 일본 쪽에 독도가 포함되도록 베타적 경제수역에 네,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은 거죠. 없어요. 그럼 이게 이번 뉴스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사실관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KBS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전에 나왔던 지도에 저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려진 그 지도에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 안에 독도가 들어가게 그려놨다. 이건 저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신원식 장관이 했던 말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저 군인들을 정신교육, 정신전력 교육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제는 KBS까지 그런 논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저는 준비된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전에 KBS에서 이런 독도 사진 보일 때 이렇게 일본의 경제적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독도가 포함돼서 그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이게 이번에 그려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게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냐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지금 우리 정부는 독도를 내준 걸까요? 독도 니네 가져라 이랬을까요? 노 코멘트. 아, 왜요? 가져라고 했는지 모르지 내가. 근데 어쨌든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 보기에 좀 오해가 살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잖아. 의심을. 네. 가져라고 뭐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네.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고 뭐 예를 들면 국군 장병들 정신교육교재 다 회수하라 그랬잖아. 네. KBS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뭐 정부가 나서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KBS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박민 사장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모든 일이 하나의 뉴라이트 사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줄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네. 한두 번 해야지. 아니, 한 번 문제가 있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 네.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도발을 자꾸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난 네. 12일에 문화예술인 대회에 성명서를 내고 이성균 배우 숨지기 전 그 유흥업소 여성 실장의 사적인 녹취를 보도한 것이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 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에서 녹취록 아예 그냥 그대로 공개해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네.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성균 씨가 그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상황을 알아봤더니 이성균 씨가 KBS에 요청을 했었다는 거야. 그런 내용은 사건하고 관계가 없으니 좀 삭제해달라. 그랬더니 KBS가 아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보도한 것이고 사람이 죽은 것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문화예술인 대회에서 이런 거 삭제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공익과 무슨 연관이 있죠 대체? 아니 사적인 대화를 공개해서 공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고요 대체? 공공의 이익이 뭐냐고요? 제가 묻고 싶어요. 네. 개인의 사적인 대화를 공개해서 그게 무슨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것을 이건 제가 볼 때 자극적인 보도예요. 그리고 경찰이 이성균 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번 검사를 했잖아요. 다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엮어보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보도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대체. 네. 과학적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하세요. 아니 누구를 처벌하려면 과학적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무슨 정황 가지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녹취록 가지고 그럼 수사를 해요? 물론 시작은 할 수 있겠지. 그럼 그 녹취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과학적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럼 수사를 접어야지. 아니 무혐의 처분을 내리든지 네,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게 저는 이 녹취록 공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녹취록 공개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문제예요. 이성균 씨가 예를 들면 뭐 배우도 공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인으로서 역할한 것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개인의 사적인 역할, 뭐 관계, 그다음에 전화 통화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공영방송인 KBS가 공개를 해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도 다 파헤치는 것은 아무런 공익의 실현과 연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망신주기예요. 그렇군요. 이거 아니면 뭐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이거를. 네, 근데 왜 이걸 하냐고요 대체. 뭔 공익이에요? 알 권리? 무슨 알 권리요? 아니 공익에 이바지할 때 알 권리가 필요한 거예요. 알 권리와 전혀 관계없는 굳이 국민이 알아도 되지 않는 내용을 왜 공개를 하냐고요 대체. 네. 최근에 KBS의 태도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압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때 지난번에 연설을 하면서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도대체 동료 시민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식 표현들을 뭐 fellow citizens이라고 하는 거를 네. 번역해서 말한 걸 거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KBS에서 그 단어를 사용해요? 메인뉴스 앵커가?
동료 시민이라고 말하는 거? 어처구니 이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말이 안 되죠. 아니, KBS는 공영방송이에요.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이 어느 방송보다 필요해요. 왜냐면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여러분의 동료가 되겠어. 아니요. 저는 일부러라도 정치인이 쓴 단어라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쓴 단어를 쓴다. 그럼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료 시민이라면서 동료란 말이 한동훈 비대위원이 계속 쓰고 있고 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럼 일부러라도 피해야 돼. 언론사는. 네. 특히 공영방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동료가 되겠다.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대체? 갑자기 여러분의 동료가 왜 되죠? 어. 아니, 그럼 여러분의 동료가 뭡니까? 그리고 언론사가 동료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된 언론 모델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써야지. 동료는 뭐요 대체? 뭐 회사야? 난 동료의 뜻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썼다고 네. 의심받을 수 있게 충분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리서 어떡하냐 이런 자막에 MBC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법원에서는 정정 보도를 판결로 냈습니다. 근데 이 판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사실 상당히 많고 허술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바이든 날리면 정정부도 판결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이다. MBC는 공영방송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방송들도 다 똑같이 이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물론 뭐 이제 1심 판결이니까 MBC가 항소를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언론들이 보도할 때마다 눈치 안 보겠어요? 아니 또 이러다가 나도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나를 또 핍박하는 거 아니야?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론사들 압수수색을 그냥 요즘은요. 예전 같으면 언론사 압수수색 함부로 못해요. 생각도 못해서 사실은. 그렇죠. TV조선 채널A 다 기자들이 거부해가지고 네. 못했었어요. 그래서 요청 그 목록 주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준 것만 받아갔었어요. 실제 들어간 적도 없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일만 있으면 언론사 압수색을 그냥 비일비재하게 해요. 네. 직접 들어가요 또 현장까지. 이제는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기자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언론사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사를 압수색하는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면요. 언론사의 비판 기능 과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되면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 완전히 죽게 돼요. 이런 판결이 나오면요. 네. 언론사들이 이제는 기사 쓸 때 스스로를 검열해요. 그렇죠. 내가 이거 기사 썼을 때 내가 또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고소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언론이 날카롭게 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이력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분이에요. 과학고등학교 졸업했고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사, 석사, 박사,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우주과학회 이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공부를 이렇게 잘하면 좀 세상을 달리 보게 되나요? 일반인들하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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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다르게 무신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카이스트는 1999년도에 SBS에서 일요일마다 방송이 되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81부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송진아 작가가 각본을 썼군요. 근데 어쨌든 이때 참 전산학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봇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발전을 했는데 상당히 이걸 보면서 가슴이 설레고 야 진짜 이렇게 나도 공부해보고 싶다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실은 그런 드라마여서 저도 오늘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라고요? 네네. 그때 드라마 그 송진아 작가님께서 그 2년 동안 거의 카이스트 학부생 기숙사에 머무르시면서 사실상 실제 저희들 생활하고 살아있는 그 에피소드를 그대로 드라마 극화하셨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던 캐릭터들도 거의 대부분 존재하던 캐릭터들을 가져다 쓰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 에피소드들이 주로 전기전자공학과의 로봇 축구하고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이야기였는데 네. 제가 그 인공위성 연구소에 다니면서 뭐 물리학도로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여학생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저예요. 네. 근데 정성현 씨인가요? 그
맞아요. 배우가 나오고 네. 여러 배우들이 거기 출연하기 전까지는 거의 무명이었었는데 드라마 출연하고 나서 굉장히 잘 되신 분들 많습니다. 어, 그랬구나. 야, 근데 진짜 그러면은 이 99년도에 드라마가 나올 당시에 카이스트 재직 그 다니셨던 거죠? 재학. 99년도에 제가 네. 석사 1년 차. 아. 99년도 2000년도에 석사 1년 차, 2년 차였기 때문에 사실 물리학과의 석사 1년 차는 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라 그래도 넣을 수 있어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된다. 그 당시에는 예, 드라마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여기 보니까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하셨네. 네. 참네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치인이 되신 거예요, 갑자기? 이 순수 물리학, 순수 이 과학 학문 하신 분이. 그렇죠. 제가 거의 한 24년째 현장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자에서 정치를 한다고 해서 과학자의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일을 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만약에 제 일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결코 정치인의 길로 뛰어들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저는 여전히 학생들 가르치고 우주로 보내는 무언가를 만드는 저의 일을 매우 사랑합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체감 잘 못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부글부글 합니다. 아. 두 명 이상만 모이면 전부 모든 과학자들, 연구자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올해가 문제도 아니고 올해도 문제인데 그다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치명타를 입힐 거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과학기술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한테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스쿨을 했는데 저한테 기회가 왔기 때문에 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는 과학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못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보다 말씀을 그냥 막 달달달달달. 아,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이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은 26조 5천억인데요. 전년은 31조 1천억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4조 6천억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원래는 5조 2천억 원 삭감이 정부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그때 막 엄청나게 투쟁하면서 결과적으로 6천억을 살려놨죠. 그래서 1991년 이후에 33년 만에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고 이거는 외환위기때도 없던 일이다. 정말 부끄럽다. 이런 탄식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사실은 예산을 팍팍 깎아놓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모임에 가셔가지고는 아, R&D 예산 내가 엄청나게 늘려주겠다, 내년부터. 걱정하지 말고 정부만 믿고 따라라. 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R&D 예산이 뭐 누구 밥 한 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셨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분들이 아까 뭐 두 명만 모이면 그 얘기 한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신다면서요. 천공 강의를 들어봐야 된다. 이 R&D 예산이 왜 깎였는지 천공의 강의를 들어봐야지 알 것 같다. 이거 도대체 대통령 말을 못 믿겠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합리적으로.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예산이 4조 6천억 원 이렇게 깎였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만큼 깎인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예전에, 솔직히.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이 31조 1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R&D 예산이 네. 증액되지 않고 깎였던,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었던 적도 없고요. 매년 5%, 뭐 3%, 뭐 18%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게 모든 나라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산이 감소하거나 사실 멈춘 적도 없는데 이번에 과학 예산은 14.7%, 31.1천억에 비하면 14.7%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 삭감. 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많은 연구 과제에서 이게 파장이 어떻게 오고 있냐면 현장에서는 평균 디폴트로 30% 예산 삭감, 많은 과제는 50%에서 60% 예산 삭감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연구소도 문제인데 대학과 기업체는 더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대학의 연구 교수님들께서 네. 학생들을 그 연구 과제로 인건비 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연구소들은 주변에 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중소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저희가 만약에 과제를 못하게 되면 그 용역을, 연구 용역을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작은 중소기업들 몇 명 안 되게 유지되고 있던 그 기업들이 당연히 줄줄이 도산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과학기술의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결정의 근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R&D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제일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여 년간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아시겠지만 이공계 과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약간의 예산만 있으면 행복하게 평생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무 욕심 없이. 그런데 우리를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 나는 카르텔의 일부였구나 이게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왜 카르텔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뭐 잘못하신 게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대통령이 함부로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라먹기식 R&D가 있다. 뭐 이렇게 아는 사람께 나눠먹는 R&D 카르텔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VIP께서 모든 분야의 일괄삭감 그러니까 과학기술 R&D를 그렇게 허투루 예산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네. 저희도 5년, 10년 장기적으로 다 준비하고 몇 번, 여러 번의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선정된 과제들이 계속 과제들이 있었었는데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칼로 무짜리들이 싹둑 일괄삭감을 당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멘붕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처우를 당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예산안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래는 보통 관계 부처랑 상의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기저선을 좀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깎였기 때문에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과학자들의 사기를 처참하게 꺾었고요. 그러네요. 학계는 이 파장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연구 인력을 줄이거나 하고 있던 과제 자체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단절된 연구는 다음에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오히려 막 두 배, 세 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고 사실 이런 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 당연히 누구라도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결정을 팍팍 내려버리는지 그것도 작년에 그렇게 깎아놓고는 선심 쓰는 것처럼 내년부터 또 팍팍 올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가지 않고요. 현장의 과학자들이 뭐 바보도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예, 5조 깎고 너네 사실 6천억 깎았는데 요번부터 한 2, 3천억씩 늘려줄게 요건 이제 증액했다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줄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무슨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글로벌 연구개발 예산은 또 늘렸대요 3배나 아니 아니요 그 숫자에 아니에요? 주목하셔야 되는데 글로벌 예. 연구 예산도 수천억 그러니까 천억에서 뭐 300억에서 천억 이렇게 좀 늘려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냐면 전체 파일을 100에서 네. 30으로 줄였다 이렇게 좀 팍 줄여놓고 네. 그중에 이제 약간 느린 요 부분을 어디서 늘렸냐면 글로벌이나 국제협력 파트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또 국제협력 연구가 하루아침에 되는 연구입니까? 그렇죠. 네. 국가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된 파트너십이 있어야 가능한 연구인데 내년부터는 국제협력만 해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 연구개발이랑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협력 R&D를 뜻한다.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면 국제협력을 해줍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신뢰가 있었어야지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방용 생색내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연구원이 도대체 대통령이 아는 게 뭐냐 이랬다는 건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반도체 토론회에서 뭐 622조 원을 투자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대통령이나 국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원래 자체적으로 투자하기로 예상해놨던 것들이 계획해 놨던 것들을 본인이 마치 투자해 주는 것처럼 말해서 또 문제라고. 네, 맞습니다. 기업들 이렇게 기업체 오너들 이렇게 같이 네. 동행하시면서 그분들이 원래 하시고 있던 계획에 나와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국가가 하는 양 이게 생색내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상해요.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이 봉이 돼 버렸는데 사실 뭐 한편에서는 당해도 싸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박사님 그동안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과 연구를 해온 물리학자로서 그리고 또 교수로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 누리호 예, 23년 5월 25일에 우리나라의 누리호가 세 번째 발사를 했고요. 네. 거기에 실렸던 네 개의 인공위성의 이름이 도요셋입니다. 도요셋을 닮았다고 해서 도요셋이거든요. 도요셋? 그 도요셋 네 개의 제가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아서 위성 2017년부터 2023년 발사할 때까지 7년 동안 위성의 기획 개발, 실제 개발, 네. 그리고 발사,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도요셋 위성은 큐브셋 위성이라고 해서 좀 작은 위성이에요. 큐브셋? 네. 예. 그러니까 뭐 무게가 한 1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위성이고 그 위성 4개를 가지고 편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4개가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앞으로 네.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날게 하는 편대 비행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도전하고 있는 이 미션에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좀 얘기만 들어도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제가 아는 건 인터스텔라밖에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오랜 시간 연구 활동 해왔고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었고 또 나는 가르치는 것도 참 잘했고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너무하다는 생각에 정치에 뜯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가족이나 주변에선 그래도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과학자의 길을 걷던 분이 이쪽에 오는 게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럼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제 연구만 할 수 있는 조그만 예산은 계속 확보되고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었어요. 그렇죠.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삶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장이 너무 힘들고요. 많은 과학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네. 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중견 커리어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게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월급은 나오는 그런 정규직이라 상관이 없는데 주니어 연구자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막 박사 받으신 분들, 박사 후 연구자들이 가실 자리가 없어진 거고요. 토닥들이 갈 데가 없다. 네, 박사 후 연구원들을 취직이 어렵고 더 이상 사람 뽑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없는데요. 그리고 학생 연구원들 문제고 이공계 대학원생, 대학생들한테 급여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과제가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 불가능해지고요. 이게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이공계 이미 발을 들여놓으신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아들이든 딸이든 뭐 친척이든 누군가는 이공계 지금 발을 담고 계실 거예요. 연구직이실 텐데 그분들이 현재도 문제는 나중에 이공계를 지망하겠다고 한 학생들한테 우리나라가 과학자를 하면 어떤 처우를 하는지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제가 이제 대중강연도 하고 사실 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과학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지난달에도 강연했을 때 똑똑한 친구들이 아, 자기는 하고 싶은 연구가 있어요. 물리를 하든 뭐 우주를 하든 천문을 하고 싶지만 네. 돈을 잘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너는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연구 물리를 해야지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래요? 그 똑똑한 친구들 다 의대 가는 거 너무 당연한 나라거든요. 그 시그널을 국가가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제가 사실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공부 잘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시험 잘 본 애들은 다 물리학과 가고 네네. 공대 가고 이과 계열 좋은 시절이었죠. 같이. 의대 간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밑에 층들이 좀 갔어요.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이 근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의대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무조건이죠. 네, 이렇게 네.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그거 니네 교수들이 연금을 받아가지고 니네끼리 막 쓱싹쓱싹 해먹고 횡령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몰라서 그런 거겠죠 무식하게 네, 네. 분들이. 현장을 너무 이해를 못하시고 말을. 네. 아이고 참 우리 대통령님이 좀 이 상황을 좀 실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야 내가 그쪽 분야에 수사를 많이 해봐서 다 알아 이러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이게 이제 5월 달에 원래 개청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고 이게 지금 개청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장밋빛이 아니라 이상한 색깔의 빛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주 분야가 21년, 22년, 23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사실 누리호, 다누리 이렇게 국제국제연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항공우주공학자, 우주과학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아 이제 좀 뭔가 해보겠구나라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지원도 좀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 한층 높아져 있던 현장의 과학자들의 긍지. 자부심이 일순간에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좀 굉장히 침울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않죠? 듣지 않고 네. 그냥 일괄 위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냥 듣고 있습니다. 아. 저희 연구소에서도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현장의 전문가들도. 누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학기술계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해요? 네, 우려하고 기대가 있습니다. 아니라? 우려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주가 윤석열 정부는 우주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금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사는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장 연구자들은 공무원 신분 아니거든요. 네. 공공기관의 연구자들 신분이고요. 그래서 좀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주를 사실 우주가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건 우주 탐사, 뭐 네. 과학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우주 산업 그리고 국방 우주,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나 기상위성, 뭐 방송통신위성, 실용적인 위성들이 굉장히 목적이 많습니다. 네. 그 모든 분야를 아우르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탐사하는 위성을 만드시던 분들과 그 외에 경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국방의 목적, 다양한 목적의 우주를 필요로 하는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잘 정렬된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부 부처 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복돼서 일어나거나 아무튼 다들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 의견을 토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정부의 맨 위에 종합적인 우주 분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네.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해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바입니다. 네, 목적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 과정에 네.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우주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기관 간의 신뢰를 지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네. 그러려면 무게감이 있는 항공청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만들고 있겠다는 거는 과기정통부의 외청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 수장이 차관급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국방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밑에서 그냥. 네네.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 지금 네. 현재 하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만 우주를 하게 되면 네. 지금 현재도 그렇지 예산 문제도 있고 뭐 결정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주과학 전문가들이 생각했었던 통합과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백년지 대계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주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도 백년지 대계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백일지 대계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돈도 돈이고 인력난도 심각할 거다. 네, 맞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가서 일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다 또 우수 인재들은 다 해외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과학자들은. 근데 그런 것도 안 주고 연구하는 사람을 무슨 도적 취급하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네. 도대체가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쪽 현장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가면 쓴 정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주항공청장은 또 100% 검찰 출신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을까요? 이랬는데 이런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더 한심하다 스스로. 자 마지막으로 그런 거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입성 이제 하실 텐데요. 의정활동 하시면서 내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내지는 내가 이건 꼭 해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 정말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사람이 국회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자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 예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 먹거리이거든요. 네, 그렇죠. 미래 성장 동력의 씨앗을 지금 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 법안 같은 걸 만들어서 R&D 예산을 국가 재정의 5%로 확정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지 간에 미래 먹거리인 R&D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지는 못하도록 법으로 네. 규정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진정으로 과학자인 정치인이 있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으로 과학자인 정신이 필요하다. 네. 솔비치님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편견을 깼습니다. 황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리에 정원님, 아, 황 박사님 정말 재밌게 일하시는 분 같습니다.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의 대통령님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셨는데 뭐 여기저기서 또 공격도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겠죠.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보니까 뭐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최초로 어쩌면 현장에서 일을 하던 과학자로서 지금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 네. 이제 저를 걱정하시고 일단은 그렇죠. 견디겠느냐 이런 연구자가 견디겠느냐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메르켈이고요. 독일의 메르켈 이전과 이후에 예. 정치가 독일의 정치가 유럽의 정치 판도가 잘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가 이제 정책 중심의 정치로 바뀌었거든요. 그 메르켈 총리가 사실 물리학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물리학자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좀 건조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판이 좀 판도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새 바람을 일으키기에 제가 딱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례 나가지 말고 지역구로 나가세요. 네네. 네, 오늘 황정아 박사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좀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 도대체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한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사업 박선원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 제1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영국 유학생활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약 10년 동안 연구하고 외교관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주진영에서의 대표적인 국제통으로서 평화안보, 평화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네, 네, 정말 뭐 이력도 너무 화려하시고 상업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예. 연세대 가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네. 현재 국회의장 경제외교 자문위원 맡으시고 계시군요. 네. 자, 이제 국정원 1차장 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그 대외 안보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청희 부협회장님 말씀해 네. 주시죠. 예. 저는 인재영입 5 국민건강 지킴이로 들어온 강청희입니다. 원래 흉부외과 전문의로 34년째 의사생활을 하고 있고요. 처음 13년은 진짜 흉부외과 수술만 하는 의사로 살아왔고 그 후에 이제 개업이 그 다음에 의사협회 일을 하면서 이 사회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후에 의협을 떠나면서 또 보건소장, 그 다음에 건보공단 이사, 그 다음에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하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익히게 됐고요. 처음 시작은 의사들의 권익 보호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환자들을 위한 운동, 그다음 국민 모두를 함께 가는 건강 증진을 위한 또 행정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 활동을 하고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흉부외과 한 번은 수술 받으시고 한 번은 또 좀 네.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만 보면 존경심이 막 솟아올라요. 네. 되게 어려운 전공이고 꼭 필요한 전공인데 네. 요즘 사실은 많이 어렵다고 또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네. 레지던트가 지원을 안 한다고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수가체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익을 너무 추구하는 쪽에 또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쉬운 일을 하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기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네. 흉부외과 자체가 이 자원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인적 자원이 굉장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자원을 또 뽑기 때문에
뭐 지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과는 아닙니다. 네. 그래도 비인기과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리되어 있는 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비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과여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아무나 시키는 과가 아니라 뽑기도 어렵고 지원자도 사실 가서 일하기가 마음의 각오를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굳이 사실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보수 성향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흉부외과를 선택하신 것도 참 프라이드도 대단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분이 굳이 이 진흙탕인 정치권에 왜 들어오셨는지 그게 사실 제일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렇게 진흙탕인 줄 몰랐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당 대표님 정치 테러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죽일 정도로 극악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렇죠. 저도 정치에 이제 입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 야당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공포감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제가 흉부외과 했던 이유도 다른 이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어떻게 보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뭔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를 하게 됐고요. 네. 흉부외과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적은 숫자가 하면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길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한다면 정말 필요한 우리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앞으로 건보의 어떤 노력, 그런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연결된 얘기를 해서 좀 여쭤보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의료 영리화가 이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결국 네.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있든 없든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리화를 하는 거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맞서섰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진행이 쭉 돼갖고 오다가 현 정부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네. 요즘은 아예 그냥 의사 선생님들은 돈 잘 버는 사람들, 네. 돈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아예 굳어져 버리고 네.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을 좀 그렇게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아. 정부의 프레임 자체가 의사들이 네. 아무래도 소득층이 우리 중산층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 중에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평등 차원에서 보면 경제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부분이 건강 불평등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대개 의사들이 의료를 사업화하거나 영리화해서 거기서 돈을 추구하는 쪽에 목적성을 두게 되면 네. 결국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추구하는 그렇죠. 재력을 추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 이론 없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도 좀 있죠. 자,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민주당 영입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전 안보 현실이 암울하다. 암울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오세요 그럴 때 솔직히 민주당 가면 나중에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관계 또 평화, 한미관계, IMF 극복, 네. 국난 극복 모두 다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동맹, 남북관계, 군사력 강화, 한미 FTA, 경제외교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정권,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입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갈등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권의 성격이 좀 보수적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국정원의 역할이나 이게 좀 많이 달라지고 항상 부침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좀 오히려 이 안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김정은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서로 지금 이러다 전쟁 나겠어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좀 불안해서 솔직히 좀 살기가 어려워요. 예,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모든 성과 그러니까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 네. 나가서 그 국제정세와 정치에서 주역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 1년 반 만에 모든 분야에서 허물어지고 있는지 네. 부스러지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경제 위기, 평화안보의 위기에 우리가 닥쳐 있습니다. 이 정권이 더 이상 계속 이 집권을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정말 망가질 정도로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네. 특히 안보는 보수 정권이 잘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역대 보수 정권 중에 안보를 잘한 정부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일시적으로 약간 그 국제적인 냉전 해체의 기류를 타고 국방정책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오히려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고 안보는 후퇴하고 있다. 네. 평화는 경제이고 평화는 생명이고 돈입니다. 이 평화를 위협받게 하고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이 정권, 이것은 보수 정권이기 이전에 정말 안보 무능 정권, 국가의 그 지위를 하락시키는 네. 바로 그러한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무능 정권이요? 그럼 예. 안보 정책은 점수를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부는? 예, 밥 갈루치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국무부 전 고위 관리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저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밥 칼린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네. 이야기한 건데 195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상태다 한반도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심각한 지금 안보 상태 네.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런데 또 이 국정원 장들이 네. 지금 이번 정권에서 계속 네. 기소되고 네. 압색당하고 네. 또 국정원에 근무하는 1급 네. 고위직 공무원들이 쫓겨나고 네.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파벌 네. 일으키고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했다가 간도라 그러고 뭐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에 있었다는 거가 죄처럼 지금 멍에처럼 예. 지금 취급되고 이러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 재판받고 계시고 박지원 원장도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약 20에서 30명에 가까운 차관급, 비서관급 이하의 그 안보 관계 전문가들이 사실상 증인, 피의자로 지금 그 네.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네. 또 조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일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네. 교육받고 있고 지원금으로 현업에서 뒤로 빠져 있고 혹은 해외로 오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5급, 4급이 가던 자리거든요.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거기서 북한의 행동 이런 걸 감시하고 추적하고 하는 일을 30, 40대 젊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를 50대 중반, 50대 초반 2급, 3급을 보내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좌절을 느낍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좌절을 느낀 나머지 사표 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능했던 직원들을 6개월 교육시키고 한 번 더 교육시키고 3차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왜 교육을 있습니다. 시켜요? 이미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일하던 현업에서 빼가지고 너희들은 중요한 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국정원은 정권의 어떤 그 성향이나 교체하고 상관없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정보 수집과 분석 정책 제안을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 기관을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몇몇 사람들 더 심으려고 자기 팝을 강화하려고 전체를 흔들고 국정원의 정보 역량 자체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국정원의 지위가 위태롭고 그 역량을 발현하기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수 정권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에서 2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하여튼간 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그러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강청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 하셨죠. 네.
사람들이 그때 아니 왜 주치의가 안 하고 인재 영입된 의사가 하고 있지? 이러면서 또 뭔가 음모가 있는지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왜 그때 그렇게 된 거죠? 서울대병원 측에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말씀을 하고 민감정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본인 동의 없이 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그 전에 피습 사건 이후 어떻게 보면 암살 미수 사건이죠. 그 후에 칼도 발견이 되고 모든 정황 목격자도 있고 네. 자상이 분명함에도 열상이라는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상 또 뭐 소량의 출혈 어떻게든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네. 발표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네, 그런 일이 나왔다. 얘기래요. 예. 그것도 대테러 센터,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수술지, 의무 기록지를 복사를 해서 그 본인하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보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빨리 사실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뭐 종이칼로 찔렀다, 소독적으로 찔렀다, 나무젓가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보수 유튜버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 왜 다쳤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빨리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날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날 있었던 이야기들이 테러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테러 사건에서 궁금해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식적인 뭐 브리핑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다음에 이 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테러 사건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후에 가짜뉴스들이 이렇게 양산이 되고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네. 오히려 방치했습니다. 좀 더 조장하는 듯한 그렇죠. 느낌까지 말 들었죠. 그러니까 뭐 이송 과정이니 헬기 특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네. 정부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건 뭐 복지부에도 응급의료과가 있고 소방청도 나중에 발표했고 처음에는 얘기 안 했죠. 네. 모든 의문, 의혹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그 포인트 포인트마다 시간대별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실제로 테러라고 규정한 정부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렸고 그 후에 거기에 자극을 받은 또 서울대병원이 사실을 또 진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많은 가짜뉴스들이 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그 테러 사건이 돌아가는 양상이 좀 정말 이해가 네. 안 갔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1야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이죠. 네. 뭐 야당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다수당의 수장인 대표가 목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아는 거는 목에 칼을 맞으면 정말 위험하다. 목숨이 네, 그렇죠. 경각에 달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괜찮냐, 목숨이 네. 괜찮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치안과 관련된 네. 이 정부의 이 뭐 경찰이든 이런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그런 테러를 감행한 거는 정치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서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경상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거 일부러 니네가 또 무슨 음모론 가지고 뭐 한 거 아니냐. 왜 부산에서 수술 안 받고 서울로 올라갔느냐. 이 얘기가 막 나오더니 네. 그다음에 갑자기 때 모든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거 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한 목소리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피해자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연결지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요 그 사람이? 네,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이 과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고발하는 그런 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 상황을 만든 책임은 분명히 책임 있는 당국자들한테 그렇죠. 있다. 이런 갈등 구조를 자꾸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저는 굉장히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대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교통 상황이 좋아지면서 거의 서울로 많이 또 그렇죠. 전염도 오죠. 많이 하고. 그 쏠림 현상이 서울에 있고 수도권 쏠림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투자는 미비합니다. 네. 저희가 뭐 지역의 공공병원 줘야 된다고 그러고 더 공적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 인력 투자 없이 네. 과연 이 권역 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항상 있던 차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거기에 모든 불만 요소가 같이 결합되고 또 정치적으로 네. 이용하려는 일부의 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논란거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해들이 많이 불식이 되고 또 왜 그런 일이 있었던지 설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큰 문제 없이 또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사들은 되게 순수합니다. 생각 자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주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일에 이렇게 굳이 나서서 예.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환자 피해자의 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사실 말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할 것 같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뭐 지역에 있는 분들 뭐 무슨 특정 과에 있는 분들이 나서 가지고 막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 왜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지 좀 솔직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이상하다고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지지했는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협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또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고요. 또 그분이 또 생각 자체가 그런 일이 잘못됐다고 본인 소신을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당도 의사들에 대해서 보다 이 정책 설명을 좀 잘해주고 네. 그다음에 왜 이게 필요한지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간다면 네. 이런 갈등 구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제 역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차장님. 지금 윤 정부에서 어쨌든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이 안보 이슈를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예. 호도하고 이용한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 됐어요. 예. 지난 16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 이제 너네는 적대국이다 이러면서 아예 전쟁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막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테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테러. 네. 국제정치에서 이제 테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지도자를 공격하고 공중을 협박함으로써 공포를 조장해서 예. 공포를 조장해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테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직접 공격하는가? 직접 공격하면 노출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직접성과 은닉성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직접 공격을 하느냐? 네.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의 부담은 뭐냐면 숨길 수 없다는 것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 있다면 직접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이론에 맞춰서 보면 이번 정치 테러는 분명하게 테러로서 특정 세력을 입장을 대변하는 네. 내지는 그 입장에 포섭된 테러 위험 인물이 정치 지도자에게 공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질서를 혼란하게 하여 네. 민주주의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위기를 조장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접성, 즉 노출하면서까지 야당 지도자를 공격했는데 은닉성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테러 센터가 지금 그 정치 테러로 규정한 것은 올바른데 대테러 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고 행동을 해야 되고 법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테러 방지법에 의한 임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테러 방지법에 의한 임무 수행이 아닙니다. 테러 방지법을 활용해서 테러 방지법의 주관 기관인 특정 국가 기관이 오히려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테러방지법을 활용하고 정말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 조사해야 대상은 오히려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 일단 국정원 네. 1차장님 테러 전문가라서. 아, 테러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네.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설명을 어쨌든 들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자. 한반도 정세 예.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예, 지금 김정은이 집권 10년이 지났는데 코로나19 사건 사태도 있고 해서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온 겁니다. 러시아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네. 러시아가 도와달라고 해서 미사일, 포탄 뭐 다 제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다 도와줬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고가 텅텅 비었을 것이다. 허장성세다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러시아에 있는 재고 물량을 다 지원했고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물자와 장비를 도입받아서 그동안 약 20에서 30%도 안 되는 가동률을 극복해서 네. 북한의 무기 공장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 무기가 생산되고 있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김정은이가 재래식 분야에서 무기고를 채워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전자는 너무 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후자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김정은이 갑자기 남북관계를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특수관계로 보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를 보았고 한 발 더 나가서 교전국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교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 질서를 규정하는 1953년 정전협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휴전 이전의 상태, 교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휴전 이전의 상태로 들어갔다. 이제 싸울 수 있다. 라고까지 김정은이 나온 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경제적인 위기도 있지만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판단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 국방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분하게 정세를 재판단해서 안보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아, 지금 현재가 안일하게 이렇게 그냥 북한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아, 뭐 네. 쟤네가 뭐라겠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큰일 날 상황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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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이제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이번에 각오를 다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인재 영입되면은 비례의원으로 사실은 생각하기가 쉽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내가 왜 험하게 지역구를 나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 지역구 나가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해보겠어 이런 의견들을 지금 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까? 네네. 그 취지는 네. 지난 대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풀을 모으고 했어도 결국 차이는 0.7%입니다. 그러니까요. 0.7%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강남 3구하고 네. TK 대구 경북이겠죠. 근데 그런 갈등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민주당도 그런 쪽에 보다 정책 홍보하고 네. 많이 접근하고 우리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강남 3구를 배척하거나 또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정책을 이제 민주당도 버리고 네.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사실은 사람을 키워야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당선자가 나온다면 네. 뭐 제가 되면 너무나 좋고 충분히 다음 대선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첫 번째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돌봄 복지.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복지. 게 네. 네, 돌봄. K-돌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K-돌봄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상태고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실현하려면 그것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자부하고 있고 돌봄에 대한 수요가 욕구도 굉장히 높은 강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네. 강남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요즘 뭐 K장년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네, 돌봄에 네. 대한 의무가 한 명에게만 막 집중되면서 그렇죠. 더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도 네,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건 개인적인 뭐 가족의 문제이지만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미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근시안적으로만 네, 지금 네. 보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박사님은 강남 3구 쪽에 나오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당하고 뭐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아, 혼자만 요번에, 시작했어요? 요번에 또 제가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 암살 미수 사건 네. 해서 방송에 좀 얼굴이 나오고 하니까 네. 오히려 강남 쪽에서 좋아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수군거리고 싫어하는 그런 왜요? 눈빛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강남 병지역은 정치 고관여가 되면서 아마 보수 유튜브 언론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깨기 위해서 지금 이 우리 변호사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네. 프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 네. 예, 어떠십니까? 지난 대선 기간을 저는 이제
정부 업무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네. 이제 퇴직한 뒤에 왜 졌는가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현장성이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선 기간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 계셨대요. 현장에 있지 않았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합니까? 뺏겼죠. 그래서 현장성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와 안보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더욱 깊게 파고들어서 유권자와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현 정권의 문제점을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민주당 중심의 집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네. 바닥으로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은 어느 지역구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구 부분은 이제 인재 영입 케이스는 바로 이렇게 공관위원회에 서류를 내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의 방침을 우리 강청희 박사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라는 대로 가겠다 이거요? 네, 기본적으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네. 야, 그래도 정말 다들 꽃길을 걸으려고 안 하시고 조금 더 내가 험지에 나가더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의지 갖고 계시네요. 자, 시간이 다 돼서 뭐 제가 더 길게 말씀 못 여쭙고요. 한 30초씩만 네. 예, 국회 입성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듣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돌봄에 대한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출생 노령화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봄 복지를 어떻게 잘 분절적인 체계를 다 없애고 행정 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지역에서 민간보다는 공공이 먼저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 입법 과정, 앞으로의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현시킬 계획으로 입성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네, 네, 안보는 민주당입니다. 평화도 민주당입니다.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더욱 협력하고 러시아와 대화해서 갈등을 낮추고 북한과도 다시 협력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네, KT24님께서 와 진정한 진보십니다. 두 분 다 자신감도 넘치시고 너무 멋지십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